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6월 4일자 기사네요. 술안 마셨는데 알코올 중독. 이 캐나다 여성 자동 양조 증후군 확인이라는 기사입니다. 취한 증세로 응급실 7번 찾은 50세 여성 장내 알코올 발효 진단. 술을 마시지 않아도 알코올 중독에 걸릴까? 캐나다에서 장내 미생물에 의한 탄수화물 발효로 알코올이 만들어지는 자동 양조 증후군을 앓는 50세 여성의 사례가 보고됐다. 참 별일이네요. 캐나다 토론토대 라헬 제우드 박사팀은 4일 캐나다 의학협회 저널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데 알코올 중독 증세로 2년간 7번이나 응급실을 찾는 50세 여성이 자동 양조 증후군으로 진단돼 치료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기 몸 안에서 그냥 술을 만든다는 거죠. 이 여성은 과거 명절 때 와인을 한잔 정도 마셨고, 근래에는 종교적 신념으로 술을 전혀 마시지 않지만, 응급실 찾았을 때는 말이 어눌하고 알코올 냄새가 나며 혈중 에탄올 농도가 높아지는 증상을 보였다. 그는 응급실 방문 때마다 지속적인 무기력과 졸음으로 1일 내지 2주간 휴가를 내야 했고, 식욕이 억제돼 거의 먹지 못했으며, 무기력과 졸음이 1, 2개월마다 재발됐다. 연구팀은 이 여성이 7번째 응급실을 찾았을 때 응급의학과 소화기내과 감염내과 정신과 의료진의 진단을 통해서 자동 양조 증후군 진단을 내렸다. 자동 양조 증후군은 탄수화물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알코올로 발효되는 희귀 질병 질환이다. 1948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장파열 소년의 장 내용물에서 알코올 냄새가 났다는 보고로 처음 알려졌으나 병의 실체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증상으로는 1952년도 일본에서 처음 진단됐고, 미국에서는 1980년대에 첫 사례가 확인됐다.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드물게 발견되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보고된 사례는 100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동 양조 증후군의 원인은 장내 미생물 군집에서 알코올을 발효시키는 미생물이 과도하게 증식하는 것이다. 맥주 발효에 쓰이는 출하형 효모, 칸디다균, 폐렴 막대균 등이 이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여전히 명백하지 않고 표준 진단법도 없다. 치료법도 항진균제 처방과 저탄수화물 식단을 제한적이라고 연구팀 밝혔습니다.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아마도 뭐 누룩이나 이런 탄수화물 가지고 발효시켜서 술을 만드니까 탄수화물을 좀 적게 먹게 하는 건가 보죠. 발효될 수 있는 음식을 좀 제한하는 거. 연구팀은 이 환자에게 장내 미생물 보충을 위해 프로바이오틱스를 투여하고 장내 미생물 이상 증식을 줄이기에 항생제 사용을 제한하며 경과를 관찰 중이다. 환자는 6개월 동안에 증상이 없었고, 포도당 경구 섭취 후 30분에서 48시간 사이에 실시된 검사에도 에탄올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현재 탄수화물 섭취를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제우드 박사는 자동 양조 증후군은 환자와 그 가족의 상당한 사회적, 법적, 의학적 문제들을 초래한다며, 이 환자 사례는 이 증후군에 대한 인식이 임상 진단과 관리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참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그렇다면 음주 측정에서도 억울한 사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기는 술 마시지 않았는데 저 음주 측정이 나온다면 참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이런 환자는 자신의 자동 양조 증후군 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항상 소지해야 할 듯합니다. 세상에 갈수록 희귀병이 나타나고 인간의 의학이 범접할 수 없는 난치병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때 인류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점 희귀병, 현대어로 치료할 수 없는 병들이 자꾸 나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범죄로 인한 것이라고 보죠.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6월 4일 기사, 술안 마셨는데 알코올 중독, 캐나다 여성 자동 양조 증후군 확인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